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는 경향신문 2024년도 3월 26일자 기사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못 막고 의료인들 정부와 대화 나서달라라는 기사를 읽고 몇 마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1인당 의료 숫자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 과목을 외면하고 돈벌이에 급급해가지고 뭐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데는 많이 몰리고 또 비인기 과목은 다 이게 정원 미달이 되고 이렇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인간의 생존이고 본능이니까 할수 없겠지만 너무 이게 참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특히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뭐 산부인과나 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소아과가 의사들만 또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는 게그 사람들도 직업인데 수입이 없는 그런 직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좀 국립 뭐 의료원이나 이런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의료 그 병원에서 그 소아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아프면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응? 아이가 안 나오니까 그쪽은 수입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피하는 거죠. 기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료진도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의료 과목을 외면하고 성형외과, 치과 같은 데로 몇몇 인기과에 몰리면서 소아과나 몇몇 과는 비인기 과목은 우리나라에 사라진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의대 증원 및 의료 체계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보며 지금 의대 그 증원하는 건난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서울서 강남에 살다가 이렇게 귀촌해 보니까 뭐 별로 이제 뭐 아플 일도 없었고 뭐 시골 귀촌하니까 건강하죠. 공기 맑고 무공해 식품 먹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병원 갈일 없는데 그런데 뭐 저기 어떤 과는 뭐 이게 진단 진료라도 받아보려고 가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뭐 저기 그 작은 뭐 저기 군단이 이런 데는 필요한 과목이 없고 주로 뭐돈잘 버는 그런 과목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런 건또 많아요. 치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안과 같은 것은 또어뭐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뭐 없든지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은 물론 그 의료진한테만 이것을 추궁하는 것도 잘못됐다 봐요. 그들도 또 경제적 동물이니까 그것도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데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의 뭔 서로가 타협해서 의료진도 그 자기가 생활이 유지되고 또 국가에서는 각 지역마다 낙후된 지역에서라도 다 의료진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서로 조정돼야 되고 의료 직원을 무조건 맡고 자기들의 희소 가치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은 소아과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 갈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희생양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소아과는 더 증원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소아과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사라진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지금 그 손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증원도 하고 또 이걸 다저 병원에 분배해서 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에서 어떤 걸 보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온 국민이 골고루 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료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의료진을 더저 확대해서 늘리면은 자기는 갈데 없고 이제 뭐참 흔해지면 자기들이 희소가치 어떤 그런 너무 많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경제적인 것이 감소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 입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와 의료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해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같이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 수준도 어느 정도 돼서 국민 1인당 의료인 숫자가 어느 정도에 이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정부 보조가 의료 이런 골고루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의료 혜택을 잘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의 의대생들 뽑는 것 증원은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 남쪽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의료진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그 의료인들이 희소같이 자신들을 가치만 중요시 여기고 국민들의 의료행위, 의료인 부족으로 부족을 당하는 불편함을 외면한다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자기 고장에 특정 의료과가 없어서 다른 지역 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불편이 많습니다. 의료진의 확증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확증한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정부는 의료진의 주장과 고충도 또 정부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인데 어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만약에 이걸 확, 뭐, 저기, 병원을 박차고 나갔다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부하고 의료진이 같이 잘 대화하고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또 정부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과 또 의료진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절충해서 서로 정부와 의료진이 대화해서 이 난국을 잘 그 피해서 다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경향신문 2024년 3월 26일자 기사 윤 의대 증원 몸못 받고 의뢰인들 정부와 대화 나서 달라라고 기사를 읽고 몇 마디 했습니다.